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아 진짜요? 분발이 필요해요. 언제나 또 동무 시간 때 1위 아닙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요. 항상 저희는 그 정점에서 그걸 유지하는 퍼거슨 스타일. 아 배고프다. 예. 이거 히링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 2위 되면 터령 자른대요, 여러분. 추갈무 추갈무시라고 너무. 아. 근데 여기 오시는 피라냐 어르신들은 되게 친데레 같아 갖고 이런 식으로 놀지만 또 은근히 청취율 조사할 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열심히 동원하잖아요. 전화 오는 분들 있나요? 전화 받아본 사람 있다? 없다. 아, 랜덤으로 하는구나. 아 어제 접속자 많을 때 얘기를 했어야 돼. 까먹었네.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보고 할 때 유명 스트리머를 동원한 홍보 해가지고. 아. 유명 스트리머는 보고서에 제출할게요. 침착맨. 아. 목요일 침착맨이야? 목요일 저요. 아, 목요일 저라고요. 아니 아니 녹음. 아니 목요일에 녹음만. 아, 깜짝이야. 너 너무한 줄. 순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옆에 두고서 목요일 누구지? 우리 자격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누구지? 어, 여기서는 이, 이제 청취율 2위하면 짤린대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목요일 누구지? 이러면 누구라도 속으로 어이 잠깐만 나 밥값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자격지심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뭐 이렇게 말을 길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작가님 성정이 혈액형 뭐예요? 압박할수록 컨텐츠가 나오는 스타일이신가요? 저 압박하면 무리하게 되죠. 압박하면 무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컨텐츠죠. 네. 하체 압박하면 무리해서 뭘 하게 돼. 그래서 A형이에요? 혈형 갑자기 왜요? 유사과하고 또 야, 나 아무리 내다볼 사년이지만 최소한 MBTI로 가. 그 아무리 내가 내다볼 사년이어도 심리학 전공자한테 혈액형 물어보는 거 되게 A형이냐고요. MBTI네. MBTI 까먹었어요. 너무 옛날에 가지고. 요즘 그렇게 열풍인데 49, 51로 다 나와가지고 한 네 가지가 나와요 저는. 그 검사하신 교수님이 넌 MBTI 의미 없겠다. 그래서. ENFP도 나왔다가 ENTP 나왔다가 INFP 나왔다가 막 난리가 나요. 그 사이코패스 아닐까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나한테 왜 그래요 오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딱 그 소시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회색 분자. 양성성을 가진 거지. 간신. 아니야. 간신이네 간신. 중용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중용. 극중주의. 나중이. MBTI도 뭐 요즘 거의 안 쓰는 분위기라 저기서. 피라냐 어르신들. 그 주기를 가지고 유행하거든요. 이거. 네. 피라냐, 피레미. 피레미와 피라냐. 이렇게. 왜 그래요? 왜? 아, 여기 나였어요, 여러분. 간만에 인덕방이라고 되게 매운맛으로 나를 대하신다. 평소에 은근히 되게 은근히 친절하시거든요. 그 몇 달 만에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공식 용어는 생녹방입니다. 생녹방. 네. 그 처음부터 말해주지 왜 그랬어요? 혼자 인녹방이라고 계속 미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왜 사과를 들으세요, 오빠. 사과합니다. 잘못했어요. 게스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생록방으로 수정하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식 쿨함. 어, 아, 뭐 사과 어렵나?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 인록방 생록방 뭐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굳이 뭐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제가 생록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네 어르신들은 계속 하실 거죠? 그거 누가 싫어요 혹시? 아니 아니. 싫어서 유일하게 목요일에만 쓰는 용어기를. 아 진짜요? 예. 그 용어를 다른 요일로 이렇게 퍼뜨릴 마음까지는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왜 우리가 어르신이냐?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럼 뭐 피라냐 자식들 피라냐 떼들 피라냐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상하세요. 그래도 나로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인데. 저는 고객에 대한 그게 되게 커요. 독자들이나 피라냐 애송이들. 그러니까 독자. 그러니까 난 고객들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아 저도 네. 있어요. 존중이 있어서 애송이 정도로만. 네. 자식들보다는 낫다. 자식들은 좀 욕 아닙니까? 또 귀엽잖아요. 피라냐 자식들. 애송이는 너무. 피라냐 자식들은 좀 귀엽잖아요. 애송이는 극과 너무. 극과 극이네 극과 극. 어. 예. 뭐가 좋아요? 피라냐 자식들하고 피라냐 애송이들하고 뭐가 좋으세요? 피가놈들. 피가놈들은 피디들을 통칭하는 말이잖아. 아 그런 거예요? 피라냐 녀석들. 피라냐. 그냥 피라냐들. 피라냐님들. 그냥 피라냐들이라고 하지 뭐. 피라냐 폐하 웃기관자네. 네, 피라냐는 고정인 거죠. 피라냐는 고정인 거였죠? 피라냐는 바뀌지 않아. 피라냐를 바꿀 수가 없어.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뜯어먹는 그 수준이 아, 닥터피쉬나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 게 아니고 달려들기 때문에. 님들 괜찮아요. 피라냐 님들.
생녹방 할 때마다 언박싱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생방 때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제자리로 두고 보내시더라고요. 왜 이게 내 자리로 왔지? 배성재 텐 담당자 앞인데? 담당자. 이러면 라디오로 가는데 원래? 아무튼 익땡김이라고 되는 거니까 익명김이신 것 같습니다. 익명김. 김인명씨.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다. 우리나라 제일 많은 분이죠. 익명김. 그죠. 자, 딱지예요? 쌍텐절 선물이라고 보내셨어요. 쌍텐절이 뭐예요? 10월 10일 아, 저희 명절이요. 큰 명절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생방송을 합니다. 그립톡이라고 휴대폰 뒤에 부착해 쓰는 물건인데 잡아당기면 손가락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작가 와 글씨를 진짜 못 쓰시는 거. 왜 그래요? 작가분들 거도 준비하고 팠는데 실탄이 부족해 아쉽게도 준비 못했어요. 아무쪼록 다섯 번째 쌍텐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아니야? 다섯 번째? 축하드리고 쭉 잘 부탁드립니다. 추신 택배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 글씨 악필김 예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제품 그건가 보다. 그립톡 맞아 이거? 그립톡 맞구나. 야, 소의 이, 것도 있고 야, 폰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멋지네요. 근데? 멤버분들 지혜 거 멋지다. 홍준호 어, 갖고 싶다 저거 진짜 눈 여기만 해놨어. 카펠레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씨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 그냥 곰인데? 아니 그냥 곰을 보네? 멋지네. 어? 무슨 그냥 의미? 곰을 보네? 굉장히 리터치 없이 얼굴도 아니고 제일 심플하고 좋네. 주시은은 왜 있는 거야? 나리춘 어 예쁘다. 왜 근데 그러니까 남자 멤버들이 별로 아 여깄다 오~~ 좋은 거 다행히 좋은 아, 이거 MBC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 이거 가지고 만드시면 어떡해요? 그 전문가 행세하던 그렇죠. 예. 이거 코스프레 하고 있을 때 전문가 행세 전문가 저 주는 거예요? 예. 어 감사합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이 그렇고 아이고 침착맨 남자 멤버들 거는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른 느낌. 여자들 거 무조건 예쁜 걸로. 아 홍준호 거 갖고 그러다 홍준호 거를 바꿀까? 서로 진호가 많이 또 게임처럼 서로 섞어서 셔플해가지고 하게 할까요? 그것도 괜찮네. 본인 거 본인 이야기 좀 챙겨야 돼. 괜찮아. 너무 자의식. 뽑아서? 아~ 너무 자의식 과잉 같아. 내가 전화기를 받았는데 나야. 그 너무 자의식 과잉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다고 남들은 그럼 벌칙 아니에요? 홍진호 거는 약간 굿즈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자, 이건 좀. 연기로 하면 연구병과. 연구병과 완전 벌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병과 너무. 그건 진짜 누가 하잖아요. 자, 배텐 스타일은 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종원 작가는 오늘 요일을 잘 걸리셨기 때문에 자 랜덤박스 가장 큰 거 열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뽑으면 돼요? 예. 얘는 내 거 나오면 진짜 짱이다.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한 번 바꿔주세요? 예. 자 나 이거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이게 제일 나아. 뭐가 나아? 나 이거 아니, 이거는 나 그냥 곰이잖아요. 나 이거는 너, 이거는 누가 봐도 오그라들지도 않고 나 배텐 나간다. 중신 아, 잘 꼽았네. 충신으로 그냥 그걸 가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어... 좋아요. 최고. 이게 왜 충신이에요? 이제 군인이라고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쿨한데? 오빠. 그래 대장님 거. 오빠는 못 뽑을까? 제일 낫다. 그런데 여기서 나 나온다 이제. 아 그럼 해야 돼. 일주일 해야 이상 됩니다. 해야 돼. 나 진짜. 나도 해야 돼요. 용국이 오빠 나도 해야 돼. 누구야? 정용국. 지금 아이씨. 제 콘텐츠로 해주시면 안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빨리 해주세요. 해야 돼. 나도 해야지. 곱 걸렸다 곱. 아 신난다. 잘못된 핸드폰. 아이씨. 잘못된 핸드폰.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그 붙이는 거 가운데에다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네.
정 가운데도. 아, 이런, 바꿀 기회 있잖아, 한 번. 한번 있죠. 이미 뜯으셔가지고. 이건 뜯으면 되지. 어, 정용군 좀. 그건 누가 써요? 마지막에 걸린 사람 써야지. 어, 생각해보니까. 예. 자, 이게 저 바로 정용국입니다. 아, 정용국이. 뭘 해도 저거보다 난 것 같은데? 제 기도, 이연국. 이연국 기도합니다. 이연국? 예, 이연국 기도합니다. 추하다? 뽑지 마요. 어? 뽑지 마. 제가 들어드려요? 아니, 하나 떨어졌어. 어. 이겼으면 티 나는 거 아니에요? 에보. 자, 자꾸 부정 피파 카드 부정한 거 아니에요? 어? 랜덤 박스 피파 카드 박스. 자! 이현 아이 누구야? 어... 잡폭스 잡폭스님 이거 달고 이게 이거보다 곰이 낫겠는데? 이게 어, 다른 의미에서 곰이 날 것 같아. 이걸 내가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컨텐츠인데. 당연히 뭡니까? 또 빨리 해, 빨리 해. 감축을 해, 감축을 해. 고부로 할게. 안 돼요. 고부로 할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거 바꿨어. 그러면 곱과 폭스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한 번 더. 결승전? 결승전? 네. 결승전. 아빠님 야방에 한 번 해주세요. 걸리면 네. 무조건 해야 돼. 자, 결승전 좋아. 자, 고릅니다. 낙상물이 없어요. 자. 아이씨. 아이 내가 그대로 안 섞었거든. 아 진짜. 빨리. 아 뭐 하나 하자. 아 벌... 지금 해요. 아 이거 예원이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얻어요? 그냥. 벌칙이라고 얘기하고 앉아. 아이. 저는 받을 때마다 벌칙입니다. 뭐 오면 벌칙이에요. 이거 1주 이상 해야 돼. 제발 저 기간 동안 해야 돼요. 2주잖아 그럼 갑자기 제대로 되잖아. 아 여기는 제작진까지 하나같이 다. 기본적으로 뭐 양아치 기질이 있어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어떻게 이거 그냥 붙이는 거야 이거? 네. 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왜 아, 그래? 아 이거 끈끈이 끈끈력 떨어진다. 아이 붙여요. 정 가운데 뒤에. 아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죠? 이렇게? 네, 가운데 붙여야 돼. 맞아요. 더 꽉 눌러 눌러. 말이 많아. 앉아 있어. 뭐 일어나. 이걸 아, 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뽑아가지고 손가락 사이 껴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죠 그죠 딱. 아 야. 누가 보면 피아세가 그 좋네. 아이씨. 퇴사한 후배를 위해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갔어요. 거니까. 네, 남이에요. 그러니까 네. 퇴사한 후배를 기린다. 이건 괜찮은 거네. 원래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전화 받을 때. 뭐 하는 거야? 여보세요. 이게 되네. 그림 속에 의미가 없다. 일부러서 가리고 아,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13일까지. 대급곰 BTU. 어, 13일까지. 근데 오빠 이거는 이거 펼쳐가지고 뭐 볼 때 완전 편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네, 세울 때. 아, 유튜브 볼 때? 내 이러고 보고 있으라고? 커피숍에서? 짱이네. 근데 저는 이미 망했어요. 그립톡을 쓸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 이렇게 깨진 상태라서 안 보이 잘 안 보이시는구나. 술 많이 드셨네. 운동하고 난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놓쳐요 그를. 누가 누구한테 걸리면 제일 웃길까? 본인이 본인 거 뽑는 게 제일 웃길 것 같아. 콩이나 침착이나. 보니까 제일 쉬운 거 걸렸네. 제가 제일 무난하게 걸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깊지다. 아. 그니까요. 너무 좋네요. 남이치한테 소외가 있으면 좋겠다. 아, 마음에 듭니다 아주. 아 오늘 펠레님이랑 두 분 다 할 수 있겠네요. 별것도 아닌 게임이 갑자기 생기네. 뭘 해도 게임으로. 자 갑니다. 수포 일을 일식하는데 진다고 당신이 살찌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불규칙한 식생활이 더 문제.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1일 일식하는데 찐다고 살찌는 이유는 불규칙한 식생활이 더 문제였습니다. 살 빼느라고 1일 일식하시는 분들 있죠.
혹은 뭐 비슷하게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동안 저녁 한 끼만 먹는 거 혹은 이제 늦은 점심 이런 걸로 한 끼를 폭식한 다음에 예, 한 하루 정도 참는 약간 구렁이 다이어트 느낌 예, 크게 먹고 견디는 해봤는데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끼니를 걸으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또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한 끼를 일단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에너지를 웬만하면 비축하려고 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군살이 쉽게 붙는 체형으로 전환됩니다. 아무튼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면 만성질환도 유발해서 건강 해치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운동으로 다이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코끼리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고 샐러드를 어마어마하게 초식 공룡급으로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이라든가 단백질은 또 충분히 곁들이는 그런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그 성공담 땡튜브나 이 베텐에다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끼리 다이어트, 베론토사우루스, 인간 코끼리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금 성과가 있어요. 얼굴에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빠졌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은 각자 의견을 피력하느라 시간이 다 가는 코너 베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주제로 티키타카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들어갑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몬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고 나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를 드립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국민가전전기호 이메텍, 미래신용정보,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브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베스킨라빈스, 2588-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장독스는 빼야 되는 게 하나가 남잖아. 뭐 이게 베텐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없잖아요. 아 장폭스 주시은 빼야겠어, 그지? 그렇지. 막소건 없었어요? 없어. 없었어요. 다들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빼죠 이제. 이미 한 건 하고. 뭘 빼? 이미 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너무 싫으면 뭐 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주신 거는 빼서 주신을 일단 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민 씨만 이미 주고 붙은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남잖아 그럼 결국. 아 저 장폭수 만날 거예요. 언제? 이번 주에. 갑자기 급 만드는 열정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하나 고르게 하나 남은 거 들고 가서 붙여주는 거야? 그 박펠레야. 선택지 없어. 선택지 없고. 붙이는 게 무조건 붙여야 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겹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경영국 오빠 거 붙이는 거 본인이 붙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의식 충만해 보이고 오빠는 좋아하겠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코끼리 다이어트 하고 계시구나 예. 소스 안 뿌리세요? 소스 안 뿌립니다 그건 인정할 만한데 예. 빠지신 것 같아 약간 조금 턱선이 자, 가겠습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의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추석 특집 때문에 못 보고 2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베텐 추석 특집 생방송을 하느라 베텐 네. 월드컵을 하루 쉬었습니다. 추석 때에는 또 마감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렇죠. 명절을 또 제대로 보내는 그런 남자였나요? 면제 중인 웹툰 작가들끼리는 뭐 명절 잘 보내서 이런 인사 거의 안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그냥 오히려 가족들도 알아요 이제 어떤 나날인지 알기 때문에 양 가을을 그냥 이렇게 딱 가서 얼굴만 뵙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날도 어김없이 마감을 했죠. 아 얼굴만 그래도 뵙고 좀 인사하고 오셨을 정도면 가까운데 다들 사시나 보네요. 네 다행히 멀진 않고요. 네. 인사만 드리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일정이 나왔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2주만인 줄 몰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하차 한 줄 알았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피가냐 분들. 예. 기회만 왔다 하면 그냥. 아, 쉬었었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숙명이죠. 예. 자, 인별그램을 제가 봤더니, 이게 베텐과 안 어울리는 굉장한 그 감성적인 남자. 네. 스토리 작업이나 생각 정리를 밖에서, 예. 의자를 들고 나가서, 낙엽이 잔뜩 떨어진 곳에서, 허세샷 아닙니까? 허세샷이죠. 예. 연재의 고통은 허세 같은 거 없으면 솔직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의자 그 커피숍에서 주는 그 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모아가지고? 캠핑 의자인데. 캠핑 의자. 이게 작업실의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1년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한 3일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러고 다닐 거면 내가 사진 안 찍죠.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어요, 정말. 멍하니. 스토리 짤 때 정말 멍하니. 폰 하지 않습니까? 네? 폰 안 해요? 폰도 하죠. 폰도 하는데. 폰 없이 멍하니 있는다고 현대인이? 아, 그러니까 그림 작업할 때는 진짜 바쁘거든요. 예. 근데 스토리 짤 때 한번 막히면 이거는 약간 어디부터 꼬였는지를 모를 정도로 막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약간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같이 앉아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데 앉아있으면 낫죠. 이거 의자 사진 찍고 바로 철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옆에 책도 좀 놓고 작법서 이런 거 놓고. 예, 설정이 이 세팅했네. 아, 보세요. 미장센이에요, 미장센. 아, 그 옆에 메모지도 하나 있잖아, 메모지. 메모지. 노란색 노트패드. 좋은 생각 나서 메모했습니까? 많이 했죠. 한 두 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건졌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개들 산책하는 거 보고 그러면 시간 잘 갑니다. 아, 노년기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노년이 됐을 때. 이러고 있으면 참 좋겠다.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개 산책하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남의 집 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종범 작가에게 질문이 왔는데 김장김치님 저도 이종범 작가님처럼 턱 수염을 기르려고 하는데 수염이 있으면 턱이 좀 덜 시렵나요? 저도 이제 수염과 함께 첫 맞이하는 첫 겨울이에요. 이번 겨울을 지내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온 기능이 있는 수염의 계보는 저 같은 타입보다는 약간 드워프 계열 있죠. 드워프 패키지 이쪽 미염공 패키지 이쪽이고 저 같은 모습의 수염은 그 게임 처음 시작한 사람의 갑옷 같은 겁니다. 방어력 제로. 그냥 외모만 디자인만 있고요. 기능성은 전혀 없어요. 아, 춥단 얘기죠. 춥죠. 네. 그냥 만지면서 이렇게 그냥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것뿐입니다. 아하. 네.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처음엔 좀 있었는데 관리를 하면 그때부터 없어져요. 이 여기에 보면 맞는 뭐 로션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점점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게 많아집니다. 아하. 진짜 수염의 원래 털의 원래 기능인 약간 보온이나 뭐 이런 기능은 없고 아니요, 털에는 지금은 털에는 원래 기능이 없어요. 아, 그래도 머리털은 보온 기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머리털은 여러 가지. 예. 자외선도 막아주고. 뭐 보온 기능 떨어진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털의 어떤 보여주기식. 그렇죠. 보여주기식 털이다. 이건 이제 전시행정 같은. 미장센이네. 전시행정. 이거랑 똑같네요. 이 의자랑 낙엽 의자랑. 거기 맞습니다. 전시행정.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여주려고. 아하. 그 이거 아세요? 그 손으로 계속해서 막 딱깍딱깍 누르는 그거? 이거? 돌리는 그런 거. 예. 피젯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다리 떨기. 그런 거. 뭐 일 막힐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청취자들이 막 하차해라 뭐 그런 거 할 때 수염 만지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아 만지작 하면서. 그렇죠. 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지. 손등 가려울 때 그 털에다 문지르면 시원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나요? 아, 기능이 하나 있네요. 가려움증 예. 완화보다는 세수를 할 때 그 예. 어떤 비누를 갖다 줘도 거품을 잘 낼 수 있어요. 아 여기다가 거품을 낸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안 좋은 비누는 거품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기능성 비품. 예. 여기다가 문지르면 그냥 뭐 장난 없어요. 아 그냥 거의 그 턱에 떼수건이 달려 있는 거네요. 장난 아니죠. 아, 거품이 이만큼 나가지고 예. 어떤 비누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샤워 타월이 턱에 부착돼 있는 느낌. 아, 너무 편리해요. 수세미 기능. 너무 편리해요. 아,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 전용. 이털리터롤. 예, 순 기능이 있었고. 훌륭한 기능이죠. 알겠습니다. 거품망. 거품망. 예. 예.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인데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 베텐 월드컵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요.
별거 아닌데도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날에 이거 안 먹고 넘어가면 아쉬운 음식들이 좀 있죠. 그중에서 제일 아쉽고 서운한 음식들을 골라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먹을 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코끼리의 다이어트 기간인데 굉장히 땡기는 것들이 많네요. 확실히 붓기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시죠. 별거 아닌데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생일 미역국, 후보 2 2월 14일 초콜릿, 후보 3 졸업식 짜장면, 후보 4 추석 송편.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생일 케이크, 후보 6 11월 11일 막대과자, 후보 7 설날 떡국, 후보 8 복날의 삼계탕. 자, 후보에 있는 음식들을 네. 그날마다 다 챙겨 먹는 편이신가요? 제가 예. 꼭 챙겨 먹는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저는 삼계탕은 못 버립니다. 복날엔 꼭 삼계탕을 먹는다? 복날 아니어도 약간 덥다 싶으면 먹는데 복날은 보통 껴있죠. 왜냐면 여름에 많이 먹기 때문에. 삼복도의 기간에 어쨌든 삼계탕을 꼭 드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닭광이기 때문에 닭을 엄청 좋아합니다. 삼계탕은 안 광이 왜 붙은 거예요? 광인할 때 광. 닭광.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중에 치킨맨이야.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거의 챙기지 않는데 몇 개는 이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 챙겨주는 품목이 좀 있네요. 예. 근데 졸업식 날 짜장면 말고 원래 이삿날 짜장면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삿날이 원래 중국 음식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졸업식 날도 사실 짜장면 뭐 중국 음식 뭐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졸업식 할 때 중국집 가서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냥 집에 갔고요. 저도요. 굳이 밖에서 먹고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졸업식 짜장면 어느 공화국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아닙니까? 결국에는 5공화국, 6공화국 정도. 예. 물론 저도 거기에 걸쳐 있긴 하지만 저는 안 먹었습니다. 대장님은 여기서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 그죠. 그런 분들 예. 계시죠. 생일 미역국은 특히나 또 좀 신경 써서 주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꼭 먹고. 2월 14일에는 뭐 초콜릿, 예, 굳이 먹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 책상 위에 조금 쌓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전날? 아닙니다. 초콜릿 녹여가지고. 예. 아, 중탕해가지고. 집에서 중탕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일 케이크는 은근히 네. 생일에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회사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일날은 누가 케이크를 좀 챙겨주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11일 막대과자는 이거는 뭐 2월 14일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다들 논아 먹기 때문에. 이건 또 의리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예. 이렇게 같은 팀 이런 게 있으면 맨날 잔뜩 사와가지고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몬드 붙어 있는 걸로만 골라 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예. 학생에게 뭘 받는 걸 이제 철저하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뭐요? 교수실 앞에 버리고 가는 식으로 해결을 해요. 지시한 거 아니에요? 주워 먹으라는 거. 내 문 앞에 버려. 아니야, 아니에요. 무슨 내 문 앞에 버리면 돼. 학생들이 깨끗한 쓰레기통 그러니까 놔뒀어. 얼굴 보고 뭐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버리고 가듯이 놔두고 가면 그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그냥 버린 거 아니야? 혹시 먹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실 문 앞마다 버리고 가는 사람은 좀 없지 않을까요? 짬타이거 해. 나 설마 진짜 주워 먹은 건가요? 동양.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럼 뭐 그 교수실 문 앞에다가 거대한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놔둡니까? 아,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쓰레기 통을 놔둔 거죠. 쓰레기 봉투. 산타클로스 양말처럼 이렇게. 파란색 쓰레기 봉투. 바구니 이런 거. 예. 그거는 정말. 안 되겠네요. 그럼 안 되죠. 예. 학생분들 그런 거 버리고 가시면 학생들이 땡튜브 찍은 거 아니에요? 와, 교수가 지고 없어. 그러니까 주소먹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런 거 아니야? 주소먹기 애매한 품목이 있으면 의심을 할 텐데 너무 주소먹기 좋게 탁 놔두고 가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설날에 떡국을 진짜 안 먹어요. 어, 그래요? 예. 그건 보통 그 가족 문화잖아요. 예. 그 가족이 뭘 먹냐? 떡국을 하시긴 하는데 설에. 근데 매몰차게 안 드시죠? 저는 떡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오. 웬만하면 그 국물에 그냥 만두만 먹는 스타일. 아, 그거는 뭐 베리에이션이니까 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계탕은 뭐 최애 수준이고요. 어, 비슷하시네요. 자, 러블리즈 지혜 씨는 참고로 저희가 베텐 월드컵 올려놓으면 숙제를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정말 모범적인 분입니다. 바로 인별그램에 생일 깨입구라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귀척 감사드리고요. 귀엽네요. 자, 그러면 별거 아닌데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합니다. 후보
후보 1번은요, 생일 미역국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고생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음식이죠. 찬성 의견은요, 다른 거 안 먹는 건 밖에서 사랑을 못 받는 거지만 미역국은 집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느낌? 미역국은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안 그래도 축하해주는 사람 없는데 미역국까지 못 먹는다? 너무 슬프네요. 예. 평소에는 미역국을 잘 안 먹는데 이상하게 생일날 안 먹으면 서운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아니라 어머니께 끓여드려야 됩니다. 갑자기 효자 하셨네요. 이분 말만 이렇게 하는 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말만 참 잘해요. 그러니까. 예, 꼭 끓여드리시고요. 자, 저는 미역국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죽을 때까지 뭐 하나만 먹어야 되나 그러면 저는 미역국을 택할 정도. 저는 제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좀 식성이 변했구나라고 느끼게 만든 음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미역국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미역국에 국물은 좋아했는데 미역을 안 좋아했어요. 아, 흐물흐물거리고. 그 미끄덩미끄덩한 걸 되게 싫어했대요. 예. 근데 어느 나이 이후부터는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넣는 거 제일 좋았어요? 조개, 성게알 아니면 뭐 저기 고기, 소고기? 무조건 고기. 고기. 네. 소고기. 무조건 소고기입니다. 저는. 저도 소고기. 예. 성게미역국이 은근히 뭐 숙취에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또 조금 비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기 쪽이 낫죠. 아, 투머치예요. 미역 자체가 바다의 향을 가득 품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바다를 더한다? 바다 더하기 바다는 좀 그렇고 이게 소고기랑 합쳐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제주도 같은 데 놀러가가지고 한잔하고 다음날에 성게미역국 하는 집 가가지고 아침 먹으면 그렇게 또 시원합니다. 솔직히 전 성게미역국 안 먹어봤어요. 아, 근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개 들어간 거. 좀 약간 비리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달라요? 예. 궁금하네요. 참기름을 좀 넣어서.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후보. 후보 2번은요, 2월 14일 초콜릿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 혹은 친구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가 담긴 음식. 예. 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찬성 의견은요, 나는 분명히 1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주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주는 거지? 이건 안 사 먹으면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전 느낌이 아 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받지는 않아도 사 먹읍시다. 배형도 안젤리나 다닐로바에게 받고 되게 좋아하더라. 반대 의견은요. 어차피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요.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예. 지금 탈락시키고 갈까요? 일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들 감 떨어졌네. 작가님들이 예. 노린 겁니다. 선택 쉬우라고 몇 가지 이렇게 버리는 카드를 끼워놓잖아요. 예. 이건 솔직히 말하면 학교나 그 문화권마다 정말 모두가 이거는 우정 초콜릿을 모두가 모두에게 주는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해 가요. 그러면 못 받으면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요즘에 그런 분위기 별로 없잖아요. 약간 안 받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승부 조작이다. 포트 뒤에서 뽑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은 일부러 2월 13일 날 모임을 가져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초콜릿 제작 틀이죠, 틀. 그거 모아서 자기들끼리 초콜릿 만들어 먹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려고. 조별리그 1승 재물감. 예. 2월 14일 초콜릿. 예. 아무튼 이게 상술이죠. 네. 그, 예. 네? 저희는 상술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많이 받으시는 편 아니에요? 솔직히. 뭐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긴 받는데. 받긴 받아요? 예. 그냥 이렇게 받으면 또 저는 잘 먹으니까. 평균 아니, 잘 먹으시죠 물론. 예, 다 먹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평균 몇 개 정도 받으세요 매년? 그런 거를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결혼하고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내를 만난 지 이제 10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 기간에는 거의 안 받죠. 못 받고 주지도 않고 누가 아내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줬는데 버려요? 아 모르고 주면 다 아는 사이엔 주죠. 모르는 사이에 주진 않고 다 아는 사이에 그냥 같이 나눠 논아 먹긴 하죠. 그럴 받고 싶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정형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졸업식 짜장면입니다. 학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갈 때 짜장 소스와 면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찬성 의견은요. 학생 때 돈도 없는데 딱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돈 좀 있다 싶으면 탕수육까지 바로 먹어줘야죠. 이거 안 먹으면 졸업식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졸업식 날엔 짜장면 드실걸요. 가성비로 따져도 짜장면이 최고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라떼는 시절 얘기인가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국룰이었겠지만 요즘은 짜장면 아니어도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짜장면은 졸업식 날보다는 이삿날 먹어야죠. 예. 저도 이쪽에 한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이삿날도 잘 안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삿날 굳이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예전에 이제 중국집이 배달을 제일 잘해주기 때문에 만만해서 시켰는데 그렇죠. 요즘은 뭐 배달 앱으로 온갖 고기들이나 그래서 뭐 배달 제일 간편하긴 하잖아요. 뭐 예. 이삿날 막 짐 벼려놨는데 그 한가운데서 막 칠첩반 이상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제일 깔끔하게 탁 먹고 바로 그릇이 나오니까 좀 간편하죠. 요즘 뭐 진짜 다 돼가지고 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짜장면만 한 게 없긴 합니다. 그래요? 깔끔하게 딱 먹고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대 아이템들이 안 오잖아요. 요즘은 뭐 스시도 갖다 주고 아 그 이삿짐 네. 한가운데서 이렇게 회도 갖다 주고 그것도 괜찮네. 그리고 김밥류 같은 것들을 잔뜩 시키면 김밥 괜찮네. 같은 거는 집어먹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 김밥을 시키려면 떡볶이 튀김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사 중에 청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밥, 떡볶이 국물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네, 저는 이삿 날은 찬성이지만 졸업식 날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 졸업식 짜장면 이것도 이제 외식의 대명사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였던 시절의 이야기 같은데. 옛날에 짜장면 300원짜리였을 때. 그건 너무 옛날 아닌가요? 대장님 어렸을 때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2,500원 정도였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인데요? 진짜요? 예. 나만 그랬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500원 했던 거 기억나는데? 어디서 그러고? 내가 사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후보. 후보 4번은요. 추석의 송편입니다.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명절 음식. 찬성 의견은요. 콩이냐 참깨냐 내용물에 따라서 기분이 살짝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음식이니까요. 하나 정도는 집어먹는 게 예의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다른 명절 음식보다 덜 질립니다. 송편을 먹어야 추석이구나 싶죠. 반대 의견은요. 개인적으로는 맛도 그냥 그렇고 뭐 살찌고 좀 기름 묻은 맛 아닌가요? 추석에는 송편보다는 전이 최고입니다. 그죠? 전을 안 먹으면 조금 추석 느낌 안 날 것 같긴 해요. 네. 꿀깨 송편. 크으, 진짜 이게 랜덤박스 열듯이 그죠? 콩일까 꿀깨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딱 먹었을 때 모바일 게임 뽑기 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동부 나오면 좀 상처받고요. 네. 저는 깨 파거든요. 완전히. 네. 보통 하얀색 송편에 꿀깨가 많다 이런 속설 때문에 그렇죠. 그거 위주로 공략하다가 콩 나오면 되게 배신감 느껴지고 쑥떡에다가 꿀깨를 네. 숨겨놓고 이런 종류의 이제 역공략이 있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송편이라는 게 한 다섯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먹은 수준이잖아요. 칼로리로는 그렇습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사실 한 명절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송편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그냥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만 네네네. 생각하면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콩이다? 네. 진짜 열받죠. 아 그죠. 네. 동부와 콩이면 약간 중요한 티오 하나를 날린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 뱉을 수 없잖아요. 그래, 아, 그래. 어른들 다 보고 있는데 아유. 콩 송편 물었다고 아, 이렇게 버려버리면 그건 진짜 아, 뭐 왕족이에요? 예. 뭐 이집트 왕족도 아니고 뭐 아, 동부네 그러고 뱉으면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건 선 넘는 거기 너무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게 잘한 거고 예. 약간 송편 같은 종류의 떡류는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저는 약간 안 먹는데 유독 예. 가끔 그 꿀떡이나 참깨 꿀 송편 같은 걸 먹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게 추석이긴 해요. 예. 그래서 다섯 개 연속 집어먹었는데 모두가 꿀깨였다. 이거는 진짜 그날 운세가, 아! 운세가 좋은 거죠. 그죠. 그거는 뭐 예. 정말 승부차기 대성공. 예. 너무 좋네요. 이거를 약간 그 확인하는 감별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예. 그게 예전에 저희 집에서 했을 때는요. 그 피가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보면 안에 약간 거뭇한 게 보일 정도로 가만히 보다 보면 꿀깨를 골라내는 기술이 좀 생기거든요. 점점 어머님이 저희 그걸 간파하셨는지 예. 역 공략을 하셔가지고 점점 떡이 두꺼워져가지고 예. 아 직접 빚으셨군요. 저희 집은 옛날에 그랬죠. 저도 저희도 예전에는 빚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떡집들이 워낙 잘 만드니까 그렇죠. 너무 잘 만드니까 예. 낙원상가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받아오는 게 가장 맛있고 사춘기 때 그래서 한번 되게 얕은 수를 쓴다고 다 같이 먹기 편하게 미리 잘라놓겠습니다. 그리고 반갈을 다 해놨어요. 반갈을 했다고요? 네. 다 볼 수 있게 와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엄청 혼났죠. 송편 반갈 어디에서 지금 머리를 쓰냐고. 그러니까요. 동부 먹어 임마 이러면서 막 딱 반이 갈라져 있으면 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탁 콩과 동부를 골라서 내 앞에 탁 주시면서 이렇게. 와 진짜 최악이네. 송편을 반갈해서 먹는다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과일처럼 뭐 잘라놓으면 좋잖아 이런 생각을 했다가 국물도 없었습니다. 진짜. 무조건 송편은 딱 반 정도를 2로 이제 딱 끊어가지고 전반전을 소화한 다음에 근데 그게 큰일입니까? 제가 뭐 무슨 뭐 헛밥 먹인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갈은 최악인데요. 다 아니,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일단 속에 있는 게. 그 자리에서 다 먹을 만큼만 잘랐죠. 예, 형 스테이크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예. 너무 내용물을 추수감사절에 드셨어요 혹시? 추수감사절에 송편 먹습니까? 추수감사절 송편? 아, 땡스 기빙 데이? 예. 아,
어,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어, 땡스기빙 데이 말하는지 몰랐네. 땡스기빙 데이 송편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 그걸 자른 거 아니야? 피자 자르는 그 동그란 거? 그날은 터키 먹어야지, 터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조 생일 미역국,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졸업식 짜장면, 추석 송편 중에 4강 진출 후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탈락 확보가 하나 있죠. 초콜릿? 초콜릿은 일단 뭐 2월 14일 베텐에 어울리지 않는 명절입니다. 졌지만 잘 못 싸웠던 2번은 탈락이라고 전 보고요. 생일 미역국은 당연히 올린다고 봅니다. 생일 미역국은 뭐 거의 시드배 전국이라서.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거 딱 찬성 의견하고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누가 나 실망이라는 거는 기대를 했어야지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늘 챙겨주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대명사잖아요. 거기서 못 받으면 솔직히 서러움이 두 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승 후보가 맞습니다. 우승 후보. 예. 평소에 줬던 사람이 주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얘는 1번은 우승 후보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자장면과 송편인데 짜장면이라고 하셔도 돼요. 짜장면과 송편. 굳이 자장면이라고 또 저 아나운서 제가 여기 배우 있는데 그렇게 짜장면이라고 하고 제가 짜장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근데 콕 찍어서 말씀. 짜장면도 이제 복수 표준어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예. 하여튼 짜장면, 짜장면, 자장면 이거는 사실은 음식만으로 놓고 보면 송편보다 제가 훨씬 좋아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요 졸업식이라는 게 좀 걸려요. 그래요. 이게 이사 날이었으면 저는 이제 뒤도 안 보고 송편보다는 짜장면인데. 네네. 너무 안 어울려서. 졸업식 날은 솔직히 딴 거 먹어도 안 서운하거든요? 그럼 그냥 둘 중에 맛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짜장면이죠. 당연히 짜장면이 맛있다. 저는 이벤트고 짜장면은 음식입니다. 일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요? 어, 저는 사실 짜장면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당연히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디폴트잖아요. 얘는 맛있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 짜장라면 있죠? 아, 네. 저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도 그거 노하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본적으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이거 뭘 받아줘?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별로. 저는 짜장면은 그냥 맛있는 음식 정도지만. 어, 일단 이게 디폴트다. 예. 그럼 송편인가요? 저는 추석에 송편 안 먹으면 언제 먹어야 되나? 그건 그렇네요. 사실 이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보니까 더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라가 아니고 그날 매치되는 어울림을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도 송편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결혼식 갔을 때 가끔 가을 결혼식이나 겨울 결혼식 가면 송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예. 거기 가운데 놓고 먹는 그런 식당 가면은. 근데 이게 추석 때 팔다 남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기본적으로 꼬여 계시구나. 추석이 아니면 송편은 그 맛이 없습니다. 네네. 그 추석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기 좀 전에 하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송편 더미에서 꿀깨를 골라 먹는 그 재미. 하긴 상상을 해봤는데 여름에 한여름에 해변가에 가가지고 카페 가는데 거기 송편이 있어. 그럼 야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가을에 어울리죠. 자, 추석이니까 먹어야 되는 추석 한정 에디션. 그렇습니다. 졸업식 한정 에디션 짜장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삿짐은 예. 이삿날은 모르겠는데. 자, 생일 미역국과 추석 송편을 1, 2위, 2위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역국 1위, 송편 2위, A조 4강 진출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배디어 찬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번만 딱 놓으니까 그런 중국 음식이라고 했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멘보샤도 먹을 수 있고 청요리 뭐 청요리 그 따개비 한 분 수거에 나오는 게 청요리 아닌가요? 청요리란 말 너무 좋아요. 그거랑 여러 명이 가서 먹는 거. 예, 탕수육 뭐 먹을 게 많잖아요. 사실 중국집 가면 요즘 짜장면은 사실 마무리 음식이고 거의 메인 요리로 먹는 것들은 그죠. 다른 것. 어이구 제가 차버렸구나. 죄송합니다. 다리에 들어가지고. 춘권 이런 거 먹고. 생각해 보니까 짜장면 제가 500원짜리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게 아니었어. 깐풍기. 그치. 마라상궈. 분짜. 난자완스. 난자완스. 난자완스 맛있겠다. 요만한 걸로 두껍게. 그렇죠. 떡갈비에 혹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떡갈비. 제가 뭐 영양사입니까? 살을 빼는 데 성공했다고 그런 거 다 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고기 날것보다는 들어가겠죠. 떡갈비는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지? 떡갈비 자체가
뜬 다음에 그거 자체를 다져가지고 다시 덧붙인 거잖아요. 근데 다질 때 이제 뭘 늦춰. 밀가루, 그러니까 뭐, 느는 분들이 있죠. 주로 이제 그 녹말 위에 떡이 들어가네. 그 떡 조각을 넣는 것도 있는데 저걸 넣기도 해요. 찰지게 만들려고 녹말이나 이런 걸 좀 넣거든요. 글루텐 이쪽을. 그러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빵가루나 혹시? 전분을 넣는다고? 전분. 아니,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백종원식 떡갈비 하는 집이 생겨가지고 일단 무조건 맛있어. 줄을 엄청 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좀 쟁여놨다가 그 샐러드 드실 때 부셔가지고 너무 맛있잖아. 양념이 좀 달죠.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 네. 제육볶음 같은 거 할 때 설탕 양 보면 놀랍니다. 코끼리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풀만 먹지. 떡갈비 주면 좋아할 거예요. 코끼리 다이어트 같이 드세요 그냥. 떡갈비는 좀 줄여야겠다. 자, 갑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별거 아닌데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조에서는 생일 미역국, 그리고 추석 송편이 1, 2위로 올라가 있고요. 뽑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해당하진 않네요, 미역국은. 은근히 별겁니다, 저거. 그래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진 않지 않나요? 근데 되게 쉽게 끓일 수 있잖아요. 생일날이 아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죠. 뭐 노력으로 치면 별거 아니네요. 안 먹으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의미로 예. 이 중에서 그럼 다 별거 아니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B조로 가보겠습니다. B조 대결 후보 5번은요 생일 케이크입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초를 불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로 먹는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초 한번 불고 케이크를 먹어야 생일이 느껴지죠. 생일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널려있어도 케이크에 초를 안 꽂으면 생일이 아니고 그냥 잔치일 뿐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생일 아니어도 요즘은 카페에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초만 부는 게 의미 있다. 케이크는 잘 안 먹는다. 이분은 케이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저도 케이크를 잘 안 먹긴 해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반판밖에 못 그러니까 케이크를 딱 봤을 때 케이크가 그날 있어요. 네네. 있는데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네. 오늘 이 케이크를 다 먹어치울 수 있겠다 싶으면 시작합니다. 아 근데 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부른다거나 그러면 썰질 않아요. 흠집을 내지 않아요? 예. 뭐 되팝니까? 뭐 어떻어요? 아니 왜냐면 그게 약간 반갈 해놓고 남겨서 갖고 가는 게 들고 갈 때 은근 밸런스가 안 그건 맞아. 얼렁거려요. 게임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 들고 갈 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항상 비닐봉지 들고 가면서 약간의 그 불안감을 느끼고 그럼 가운데로 뭐 열었을 때 왠지 이게 막 뒹굴어가지고 범벅이 돼 있을 것 같은 그 불안감. 아 그러면 양쪽 조금씩 먹어요 이렇게. 양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지시하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되게 예. 섬세한 척하고 좋잖아요. 아무튼 케이크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달달한 걸 별로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비어있는 케이크를 다시 포장해서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조금 항상 불안하고 찝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니까. 그리고 갖고 오면 네네. 케이크라는 게 집에 남은 케이크를 갖고 갔을 때 이거를 거기서 바로 또 먹어치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가져가면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냉장고나 냉동실에다가 우겨 넣어야 됩니다. 아, 네네. 그게 공간이 사실 확보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 박스가. 먹다 남은 케이크 우겨 넣는 것도 사실 별로 그 낳아주신 어머니께 예, 조금 민폐다. 그럼 보통 근데 생일날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모임을 하시잖아요. 이게 네. 주변에 사람이 많으시니까 그럼 그런 자리에는 누군가가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케이크가 사실 저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효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케이크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뭐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아무튼 조금 애매한 점이 케이크의 약점이다. 어,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원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저 그나마요? 예. 약간 그 우유 케이크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 하얀 거. 아니면 치즈 케이크? 그 정도? 치즈 케이크. 근데 저는 그냥 한 조각 정도 먹으면 미국 스타일. 뉴욕 치즈 케이크? 뉴욕 치즈 케이크죠. 치즈는 크랩 케이크 치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벗겨 먹는 거? 아니에요. 딱 뉴욕 치즈케이크 미국적이고 좋죠. 저는 타르트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만 저희 베텐 항상 생일 파티 하면은 그걸 갖고 오는 게 국룰인데. 아, 그 홍콩 특산물인가요, 맞나? 대만 특산물인가? 아니요. 타르트. 그냥 저희 광고주 그. 아, 그렇군요. 네네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그 타르트 맛있죠. 예. 에그 타르트 말고. 그냥 타르트요? 그냥 타르트 케이크. 아, 미안해요. 예, 과일 타르트. 이거 화를 내요. 모를 수 아니, 있지. 아니, 홍콩 대만 얘기예요. 에그 타르트는 거기 거거든. 참 상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는 게 많으니까 헛스윙을 많이 해요.
자,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11월 11일 막대 과자입니다. 숫자 11과 비슷한 모양의 막대 과자로 마음을 전달하며 먹는 음식이다. 탄성에게는요. 편의점에서도 단돈 1,000원이면 사는 막대 과자를 못 받으면 좀 아쉽습니다. 아. 다른 후보들은 단체로 돌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거는 운이 좋으면 단체로 돌리는 막대 과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라도 안 받으면 완전 서운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상술 아닙니까? 커플들의 전유물 저는 좀 불편하네요. 이건 그쵸. 비참으로 갑시다. 예. 근데 막대 과자 데이는 사실 2월 14일만큼 극악무도하게 커플들만의 하루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모두가 다 같이 먹는 분위기라서 사회적 상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예. 커플이 아니어도 막대 과자 정도는 직장 동료들끼리 학교 친구들끼리 조금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2월 14일에 초콜릿을 주면 어? 고백이야? 그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죠. 11월 11일에 하나 툭 던지면 그냥 배급이다. 배식이다. 배식. 예. 그러니까 2월 14일 초콜릿이 없다는 건 뭐 연인이 없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11월 11일 막대 과자가 없다는 건 인간관계가 없다의 느낌에 가깝거든요. 약간 데미지가 달라요. 들어오는 데미지가 너무 수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막대 과자를 은근히 저는 2월 14일보다 오히려 막대 과자를 먹고 지나가는 게 거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많이 받아보셨겠죠, 뭐. 예. 자, 다음 후보. 다음 후보는요. 후보 7번입니다. 설날의 떡국. 네네. 장수를 기원하고 한 해를 밝게 보내자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다. 찬성 의견은요. 먹으면 한 살 먹는 거 아는데도 설날의 떡국은 두 그릇은 먹어줘야죠. 어릴 때 나이 먹으려고 두 그릇씩 먹은 사람은 없나요? 새해에 먹는 상징적 음식이라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고유 명절의 음식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이거 먹으면 나이도 먹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평생 젊게 살래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질없는 말을 쓰는 거죠. 삼공왕국 시절부터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하면 다들. 하나만한 말이죠.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떡국이라고 한 입 짓지 마시고 설날에 먹는 아무튼 그 떡국류인 거잖아요. 예. 만두를 넣었다 뿐이지. 근데 저는 기억이... 진짜 딱 만두만 건져 먹고 싶지. 그 가래떡 썰듯이 썬 네. 그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게 물에서 이렇게 약간 푹 익은 느낌이 네네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 묵은지랑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떡이랑. 묵은지. 그 묵은지랑 같이 먹으면. 근데 저도 만두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설날에 먹는 그 국류를 다 지금 넣어서 안 먹으면 서운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오히려 그 가래떡을 네네. 아예 통째로 썰어서 아. 구워서 막 꿀 찍어 먹고 이런 건 엄청 맛있게 그건 먹는데 맛있죠. 이상하게 떡국에다가 하면은 맛이 없고 저는 이제 떡국을 하면 보통 설 전날 어머니가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네. 쭉 이제 떡 같은 것도 물에 담가 놓고 끓일 준비하고 이제 고명 준비하고 근데 그 고기로 만든 고명이 한 그릇이 생기잖아요. 어. 그걸 숟가락으로 퍼먹다. 아 그건 정말. 네. 그건 정말 욕 먹고 얻어 맞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가불기입니다. 예, 안주로도 아주 좋거든요. 아, 그 고명 그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되게 삶이 풍요로워진 느낌이 들죠. 고명이 아니니까 이거 더 이상 정말 간도 잘 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김치찌개에는 건져 먹을 고기를 위주로 하지 않을까? 예. 항상 김치도 먹으라고 할까? 그러니까요. 고기만 그냥 많이 넣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고명도 떡국을 만들 때. 고기 또 요즘 뭐 얼마나 한다고 아니 한 몇 근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떡국이 아니라 고깃국을 끓여 드세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되나. 떡국이라고 끓여놓고 고기만 있지 않냐고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예. 고깃국이지 그건. 김치찌개가 아니고 고깃찌개지 그럼. 그래서 항상 아쉽습니다. 왜 떡국에는 만두를 많아야 두 알밖에 안 넣어놓는 것인가. 많이 넣어 드세요. 많이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어렸을 때 그 자취할 때 혼자 나와서 할 때 새해가 됐는데 만화가 데뷔 준비할 때였어요. 그 집에 찾아가기도 여건이 좀 안 돼, 그래가지고, 혼자서 설렁탕 맛 라면 있죠. 그거 사다가 혼자 끓여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떡국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본인만의 어떤 뭐, 첨가해 먹는 MSG 레시피가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만두를, 마늘을 갈아서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떡국에도 마늘을 좀 갈아서 넣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역시 마늘파. 솔직히 말하면 그, 만들어져 나오는 MSG 있잖아요. 예. 마법의 향신료입니다, 그건. 어디에 넣어도 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설렁탕만 라면 스프는 사실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맛있기 때문에. 네. 떡을 넣고 오래 끓이면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녹아가지고. 맛있습니다. 아주. 갈릭맨. 예. 한국인은 마늘이죠. 자, 다음 마지막 후보입니다. 후보 8번은요. 복날의 삼계탕입니다. 더운 날씨에 떨어진 영양과 기운 보충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라. 찬성 의견은요.
이열치열로 먹어줘야죠. 회사 식당에서 예산 부족 핑계로 챙겨주지 않을 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제는 몸이 먼저 원합니다. 초복이라 먹고 중복이라 먹고 말복이라 먹고 세 번이나 먹을 수 있어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이건 치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복날에 치킨을 굳이 먹진 않잖아요. 너무 다르죠. 예. 인삼이랑 뭐 이런 좋은 재료들을 넣고 푹 고운 삼계탕을 먹는 그 맛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닭이면 다 된다 그런 분들은 예. 그냥 뭐 요리하실 필요가 없죠. 젖은 음식, 마른 음식이 엄연히 다른 것을. 예. 삼계탕은 삼계탕만의 맛이 있죠. 지금. 그렇죠. 치킨은 항상 먹는 느낌인데 그렇죠. 복날에는 확실히 이런 뜨끈한 국물과 함께 약재를 그러니까. 막 달인 것 같은 느낌. 약 먹는 느낌으로 먹죠. 치킨은 일상이잖아요. 예. 삼계탕은 이벤트입니다. 화면 뭐 야식이 좀 땡긴다. 출출한데 우리 삼계탕 끓여 먹을까? 이러진 않거든요. 예. 치킨을 시켜 먹지? 그렇죠. 그러면서 삼계탕 잘하는 집 같은 데를 좀 몇 군데 알아놓으면 진짜 네. 삶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특히 삼계탕 집은 항상 역시 김치나 깍두기 반찬이 네네. 맛있게 나오는 집이 명성이 드높습니다. 훌륭한 곳이 많죠. 예. 그리고 보통 조그만 인삼주를 오프닝 술로 주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끓고 있는 중에 그 뚝배기를 들고 오잖아요. 삼계탕 먹는 사람들마다 그 공략법도 다 있잖아요. 예, 뭐요? 저 같은 경우는 삼계탕 이게 분해해서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저번에 그 파회법이 있거든요. 예, 예. 먹다 먹다 보니까. 뭐 요즘 좀 약간 변형된 삼계탕도 많이 나오죠. 전복 삼계탕이라든가. 아, 네네네. 예. 뭐 녹두 삼계탕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드시나요? 저는 뭐 일단 삼계탕이면 마다하진 않는데 선호하진 않아요. 아. 저는 역시 그냥 정면승부. 맑은탕. 그렇죠. 직구 스트레이트.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최고다. 예. 근데 거기 뭘 넣는다고 해서 뭐 그게 삼계탕이 아니게 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러 먹으러 가진 않아요. 아, 근본이 최고다. 그럼요. 플레인. 오리지널 플레인. 플레인 삼계탕. 근데 요즘 그 서울 외곽 쪽으로 가면 누룽지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누룽지탕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약간 괜찮은 음식이긴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순정 삼계탕보다는 아래다. 다른 음식 같아요. 약간 누룽지가 들어간 순간 그 중식의 누룽지탕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삼계탕의 국물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거든요. 아. 다른 음식으로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렇죠. 결국은 정면 승부로다가. 알겠습니다. 자, 비조는 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생일 케이크와 11월 11일 막대 과자와 설날 떡국과 복날 삼계탕. A조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역시 여론은 뭐 막대과자는 쳐내고 시작하자. 그래요? 1승 재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콜릿까지 약간 괴가 다른데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왜냐면 베테랑어들은 뭐 여친도 없지만 사회생활 안 하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왜 그래요? 예. 아니, 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팔로워들을. 막대과자 뭐 계장님 보고 하차하라는데요? 아, 저보고 하는 거 아닌데. 아, 저한테 하는 겁니까? 예. 저한테 하차라고 안 해요. 위해줘도 뭐라 그래? 그래요. 막대가자 뭐, 그래, 듣기 불편, 거북하시다면 예. 뭐, 일단 빼줘 뭐. 제가 더 나쁜 인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막대가자 쳐낼까요? 막대가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주고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알고 있지만, 뭐, 계속 뭐 하차라 그런 거 보니까, 예. 그냥 탈락시키죠 뭐. 자, 일단 상술은 다 쳐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일 케이크와 떡국과 삼계탕. 이거는 좀 3파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저는 삼계탕을 못 놓겠어요. 삼계탕을? 복날이, 꼭 복날은 아니지만, 그 더운 여름날 먹는 삼계탕을 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건 떡국과 케이크지, 삼계탕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동단결 아닙니까? 저를 지금 분석하셨다 이겁니까? 아까 전에 말하셨잖아요. 저를 견적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계탕은 일단 딱 같이 한다, 이건. 이거는 손 잡아준다. 인정. 좋습니다. 저도 복날 삼계탕은 반드시. 복날 기간. 삼복더위 기간에 그렇죠. 삼계탕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 이 중에 유일한 네. 고기라서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근데 모였어요. 몸에 맞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삼계탕 먹으면 좀 부스트가 되는 느낌? 제가 삼은 좀 안 맞는데요. 예. 닭으로 누릅니다. 닭이 냉하잖아요. 그럼 똔똔이잖아요. 그렇죠. 쌤쌤. 하여튼 맛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 냉 오는 똔똔이지만 맛이 있었으면 됐죠 뭐. 저는 이게 뭔가 이런 이게 무슨 음식이지 갑자기 생각나네. 보양 음식. 보양 음식. 보양식. 아나운서십니다. 예. 보양식 같은 경우에는 추어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예. 안 먹는 건데 그것도. 추어탕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데. 크게 갈리죠. 예, 저는 추어탕, 그다음에 장어, 삼계탕 이런 쪽 순서입니다. 장어는 좀 먹는데요.
저는 삼계탕이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원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어탕은 무슨 맛이에요? 추어탕은 건강한 맛이랄까요? 건강한 맛이 보통 우리가 맛 없다고 할 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추어탕을 그렇게 막 엄청 찾아먹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그냥 있으면 먹고 뭐 딱히 징그러워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막 통추어탕도 먹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제가 그 방송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담양 어느 곳에 그 추어 미꾸라지를 아예 양식하는 분 촬영을 갔어요. 오, 네. 거기서 이제 통추어탕을 주시는데 진짜 미꾸라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너무 심하게 미꾸라지만 있다 오. 하고 먹었는데 맛있어? 진짜 몸에 잘 맞는 느낌. 아 그래요?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토크를 이어가야 될지 참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추어탕집을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뭐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뜻이니까요. 취향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조 일단 떡국이냐 삼계탕. 케이크냐? 네, 삼계탕 올라갔고요. 생일 케이크와 설날 떡국. 근데 이것도 왠지 케이크는 다른 사람 생일날도 먹게 되고 뭐 이게 이벤트가 좀 많은데 설날은 1년에 한 번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족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춥고 고독하고 외롭게 자취를 하고 있었구나 뭐 유학 중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경우잖아요 보통 안 먹을 때는 그래서 저는 설날을 떡국 안 먹으면 약간 좀 그런 기분이 올 것 같아요 지혜 씨가 케이크를 픽했습니다 케이크 좋네요 케이크로 가죠 팔은 안으로 굽어야지 이렇게 바로 아 근데 솔직히 그 해외 유학 가 있는 유학 갔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들은 적 있어요. 내가 진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세 번인데 하나가 아플 때 생일날 설날이다. 크리스마스는 거기도 신나게 놀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새해 날은 되게 외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날 떡국을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지혜 씨 의견이 중요하지? 뭐 맨날 미국 얘기네요. 유학 안 가는 분들이 태반인데. 유럽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유연한 친미파 답변이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저는. 케이크를 탈락시키고 싶습니다. 지혜 씨 얘기인데요? 예, 지혜 씨가 케이크 이렇게 귀엽게 네. 답변을 달긴 했지만 네네. 열받게 하기 위해서 가차 없이 탈락시키고 싶고 정말 끝내주는 우리 멤버 저도, 사랑 저도 설날 떡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사실 설날 떡국은 우리 민족이 모두 한 그릇씩 꼭 먹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예. 어떻게 지혜 씨는 이 BTU 막내로서 기강을 좀 잡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쇠곡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유교돌. 네. 그런데 떡국을 택하지 않고 케이크를 택했으니까. 유교돌인데 케이크, 네. 케이크 전통 음식이에요 이게? 일단 안 어울려요. 아이고 네. 내적 모순이네. 그렇죠. 자 삼계탕 1위 떡국 1위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역국 대 떡국. 예 그리고 송편 대 삼계탕 이렇게 4강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은근히 리그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 생일 케이크가 올라왔으면 생일 미역국이랑 만날 뻔해서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미역국이 자동 결승 갈 뻔했네요. 그러게요. 예. 생일날 아이템으로만 놓고 보면 미역국이 어머니의 못 이기죠. 예. 자 그러면 미역국 대 떡국 국 대결입니다. 생일이냐 설날이냐 국더비 좋습니다. 국더비. 예. 뭐 주제랑은 무관 문제자의 출제 의도와는 무관하지만 개인적인 선호로는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 일단 설날 기분 좋은 것보다 생일에 기분 좋은 게 더 좋잖아요. 사실 그건 맞죠. 예, 그래서 일단 설날이냐 생일이냐 하면 당연히 설날 네, 생일 윈이고요. 그죠 그죠. 예. 저도 그다음에, 같은 논리입니다. 설날은 예. 뭐 다 같이 기쁜 날이고 생일은 나만 기쁨면 되는 날이고. 저는 너무 명절 문화가 딱히 없어가지고 뭐 떡국 정도는 만들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토크하면서 뭐 올해 한해는 어떨 거니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제 결혼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 의무를 별로 지어주지 않는 가족 문화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 저하고 아내가 저희 집 뭐 개를 챙기거나 이런 건 있지만 뭐 기념일을 챙기고 뭐 하는 거는 서로 그렇게 막 압박을 주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생일날은 서로 상대방한테 이거 작은 거 하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없으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소혜야 또송리님이 설날에 떡국을 안 먹은 것보다 생일에 미역국 안 먹었을 때 서운감이 더 크다. 서운감이란 말 좋네요. 서운감. 그렇죠. 서운함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운감이 상승 급상승하죠. 예. 스카우터가 터질 겁니다. 만족감보단 서운감이다. 오, 좋네요. 예. 먹었을 때 만족감보단 안 먹었을 때 서운감. 이분도 굉장히
똑똑하신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채팅창에 좋은 얘기해 주신 배나운서님. 네. 떡국은 단체 급식이라도 챙겨주는데 미역국은 가족 아니면 아무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화 베를린 보면 네네. 한세규 씨가 초반에 생일인데 미역국을 아무도 안 해줘서 네. 어디 한식당 가서 미역국 드시고 아, 소주 한잔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스스로 미역국을 이제 셀프로 생일날 먹을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고독한 삶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그 군대 가면 닭고기 미역국이 나옵니다. 저희 군대 가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이 괴에서 좀 약간 다른 괴죠. 예. 네. 거기는 다른 시간축, 다른 공간계예요, 여러분. 자, 당연히 여기서 미역국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그래요? 네. 설날 떡 지금 너무 한창 좀 주구장창 같이 얘기해놓고 뭐 그래요입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을 한창 해놓고. 아, 진행자로서도 너무 밸런스가 붕괴되면은 결론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서운다. 생일 미역국. 네.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대결. 추석 송편 대 복날 삼계탕. 아, 이것도 너무 제 입장에서는 밸런스 붕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요. 추석 송편과 일단 떡류와 닭. 그럼 너무 일단은 뭐 서운감 이전에 서운감 이전에 너무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 떡 뭐 약간 아시아 떡 문화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삼계탕 우리나라 거예요. 한국에 뭐 닭이 없습니까? 토종닭 모르세요? 토종닭? 치킨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닭이라 그랬죠. 지금 토종닭 모르세요? 토종닭? 그래요. 어, 지금 이걸 또 자꾸 이렇게 친미 프레임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 탄수화물 글루텐의 송편이냐 예. 삼계탕이냐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단 추석 송편에는요 확률이 존재합니다. 동부, 콩, 참깨. 일종의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잘못 뽑으면 날리는 거예요, 슬랏. 삼계탕은 뭐죠? 무조건. 확률형이 아닙니다. 확정형 드랍이죠. 일단,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찹쌀이 있고, 국물은 무조건 맛있는 거고. 그렇죠. 삼계탕 가서 그 실패한 느낌을 막 가진 경우는 없죠, 별로. 아, 그럼요. 삼계탕 가서 실패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삼계탕 집 가서 실패한 느낌 딱 받았을 때, 아주 드물게. 네네네. 그 보통 그,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는 그 뚝배기 위에 네. 삼계탕 그 살덩어리가 조금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냉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말라있다. 예. 네. 아, 그 오래전에 끓여놓은 거.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반신욕중이잖아요, 얘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나와 있는 반신 부분이 약간 냉한 느낌 받았을 때 약간, 어? 열받는데? 약간 마음 상해요. 예. 솔직히 약간 저 상태로 얘는 참 오랜 기간 대기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마른 피부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마음이 상하지만 그 상함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렇죠. 뒤집어가지고. 내가 끓이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뒤집어가지고 끓고 있을 때. 골고루. 그리고 약간 그 닭 부분을 이렇게 해체할 때 빨간색이 너무 많다. 아. 네. 왜 이렇게 피가 있는 느낌이지? 그렇죠. 이런 느낌. 사실 정도가. 이게 뭐 닭의 경우는 안 익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분상. 그렇죠. 반면에 또 이렇게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집도에 들어간 순간 형태를 잃고 무너지면서 싹 발라지는 아주 부드러운 애를 만나면 너무 고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그 뼈들을 주워 빼듯이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때. 자, 어쨌든 삼계탕의 단점을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어지간하면 이 한 마리 삼계탕이 실패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단점이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뭐 삼계탕 집 가서 사장 나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사장이 나오기 되게 어려운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셰프의 얼굴을 보기 되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삼계탕이에요. 삼계탕은 웬만하면 이제 창업했을 때 그 블랙 컨슈머를 만나기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주장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나쁜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먹으면 서운감이 확 올라가죠. 비건도 먹는다는 닭 한 마리라고 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건 너무 억지고. 예. 비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안 먹겠다. 이게 선언하는 게 어려운 걸 한 거니까 잘하는 거 어려운 거죠. 뭐 가끔 가다가 되게 작은 닭이 나온다 그런 서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작은 닭은 작은 닭만의 맛이 있죠. 큰 닭은 양이 좋아 양이 많아서 좋고. 아 그리고 보니까 지금 설날 떡국과 추석 송편 우리 명절. 민족의 그 최대 명절 두 개의 상징이 모두 탈락하는. 자 복날 어떤 복날. 야, 친미주의자 앞에서. 아 무슨 말? 복날 어때요 복날? 복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이죠. 자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저도 이 한국의 절기. 아, 저기 근데 아까 왔는데 네네네. 그 비건도 좋아하는 삼계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네. 미국 국무부 장관 비건 얘기래요. 아, 아 그래요? 비건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삼계탕을 먹었나요?
닭 한 마리를 먹었어요, 제가. 아, 닭 한 마리를 먹었다.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먹고 갔다고 알고 있어요. 아, 친미주의자로 잘 알고 계시네. 그 뉴스를 챙겨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비건들도 먹는다는 건 줄 알고. 교양인이기 때문에 네. 아닌 거예요. 선 넘었다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미국의 정치. 저는 채식주의자들이 선을 먹는다라고 사수가 선 넘은 드립을 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정치인 네. 비건은.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말이 되는 드립들을 쳐야. 그 슬램덩크 예. 작가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닭 한 마리 드시고 가시잖아요. 다케이코 이노우에. 아 그죠. 아. 한국에서 닭 한 마리를 먹고 있는 것을 독자가 발견하고 제보를 냈어요 카메라로 예.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직접 만나기 위해 떠났던 독자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닭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비건이 근데 국무부 장관님 맞습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예. 교양이 있다 말아가지고. 아무튼간에 미국 정치인이에요. 예. 미국의 정, 아, 이게 또 녹방에 좋은 점이구나. 이게 또 정확하게 해줘야죠. 아, 이게 예. 녹방에 좋은 점이구나.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예.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네. 예. 비건.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네. 높은 양반.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이제 언어 유의적인 말이 많이 돌았네요. 비건이 예. 닭 한 마리 먹고. 부장관. 네. 예. 네. 스티븐 비건. 뭐, 그런 의미에서 명절보다는 절기. 생일과 절기가 명절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떡국이 떨어진 마당에 네네. 떡국은 그 최강의 버프 뭡니까? 세뱃돈이 있는 날인데 추석은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석이 올라왔나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송편 같은 경우는 옆에 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세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 추석상 이런 게 예. 아니고 송편 단일 아이템이기 때문에 약간 전투력이 파괴력이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번 정리해드리면 비건 부장관이 맛있게 먹은 건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닭 한 예. 마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삼계탕이랑 퉁칠 순 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 젖은 음식 국물 안에 예. 닭이 들어갔다는 계열상 비슷하기 때문에 사촌 정도로 보죠. 어, 그게 같은 음식이다? 아니, 뭐 다른 음식이지만 사촌끼리 같은 야, 사람입니까? 한미동맹 그냥 막 묶어버리네. 야, 이분 사촌끼리 같은 사람이에요? 야. 사촌이라고 해도 엄연히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배다른 당뇨인데.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치킨 수프다? 죄송합니다. 예.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거고. 그냥 비슷한 계열이야. 물에 빠진 닭이다? 미안해요. 반가운 마음에 그냥 국물이고 닭이 있어서 반가워서 그랬어요. 예. 반가워할 수 있잖아요. 이종사촌. 자, 삼계탕 결승 진출입니다. 아, 근데 네. 그 닭 한 마리 그거 맛있는 집 아세요? 닭 한 마리는 제가 사실 맛집을 아직 못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닭을 진짜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저는 닭 한 마리 그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 약간 왜냐면 좀... 이걸 굳이 이렇게 왜냐면 또 불을 끓여야 네네. 물을 피워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더워요. 맞아요. 답답하고 그리고 되게 맛있긴 어려워요. 그냥 닭에 대한 의리를 먹는 거지. 근데 되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어떻길래 되게 맛있어요? 그 양념이 있어요. 양념발인데 양념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그 국물이 진짜 최고입니다. 오, 예, 진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예요. 닭 한 마리에서 국물이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건데. 아, 진짜 대충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이제. 강북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따가 뭐 알려드릴게요. 숨은 고기 할 건 아니죠? 저한테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좌표 일 이따가 찍어주십시오. 그럼 우리나라에 맛있는 집이 많아요. 네네. 닭 한 마리.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유명하다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을 때 별로여가지고 한동안 아예 생각해서 지웠었는데 기가 막힌 데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자 결승입니다. 생일 미역국 대 복날 삼계탕. 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이거 솔직히 어려워요. 예.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입니다. 일단 뭐가 더 맛있냐가 아니라 그렇죠. 이때 이걸 안 먹으면 서운하답니다. 주제는. 서운하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운함이라는 심리를 저 전공을 살려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건 기대감에서 오는 거죠. 기대가 없어지면 실망을 하고 실망하면 서운한 거 아닙니까? 네. 기대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남들이 줬을 때 기대감을 얻지요. 삼계탕은 제가 나이 먹고 항상 선문답하는 거예요? 말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네. 삼계탕은 내 돈 주고 내가 늘 사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날이 되면 돈 번 다음부터는 생일은 근데 항상 누군가가 끓여줬단 말이죠. 음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운감 대결로만 놓고 보면 미역국이 압도하지 않을까. 음흠. 삼계탕에 대한 저의 엄청난 애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존중해서 저는 생일날 미역국이라고 봅니다. 생일 미역국. 네. 자 이제 어디 한번. 근데 이제 본인이 셀프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그렇죠. 레토르트가 워낙 잘 나와서 네. 삼계탕이나 미역국이나 레토르트가 더 맛있어요. 어, 잘 만들어 놓은 건 더 맛있죠. 저는 미역국 그 밥까지 해가지고 네네. 레토르트로 만든 거 있는데 아, 이렇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 반조리 음식. 예. 솔직히 어머니 미역국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폐륜이다. 너무 폐. 네. 너무 객관적 사실을 말씀. 페루트 아니에요? 아니 팩트라고 해도 페루트일 수 있습니다. 예. 아, 이쪽 길을 타시네. 왜냐면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어머니한테 소고기를 좀 더 넣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근데 또 어, 본인만의 그 레시피가 있어서 셰프한테 내가 관여할 수 없다. 예, 고기를 저는 들이 부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고기를 한번 예. 듬뿍 사가 보세요. 듬뿍 사서 가보세요 한번. 간편식의 발달이 참 무섭습니다. 그건 네. 그래요. 요즘 정말 근데 웬만한 셰프 못지않은 맛이기 때문에 맞긴 맞습니다. 지금 제 작업실에 냉동실에도 삼계탕 레토르트 두 팩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 저는 미역국. 어, 미역국밥 레토르트가 냉동실에 쌓여 있어요. 그래요? 예. 쌓여 있어요, 심지어. 그럼, 왜냐면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럼 일단. 물에다가 네.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아, 라면보다 더 쉽습니다. 너무 편하죠. 예. 그럼 일단 오늘 대결은 너무 심각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역국을 밀고 있습니다. 어디 노련한 진행자답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보시죠, 지금부터. 오늘은 어떻게 결정하나, 민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은 체육관 선거로. 나 오늘은 네, 체육관 선거 좋습니다. 예. 워낙 저의 인생 최애 픽이 미역국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거는 예. 밸런스가 무너진 계열입니다. 애초에. 삼계탕이 아무리 멋진, 아니, 근데 여기 이게 생록빵이 어려운 점이에요. 삼계탕인데 다리가 세 개라면? 잠깐 흔들리네요. 예. 마음이. 어? 나 왜 세 개지 오늘? 마음이 좀 흔들리네. 예. 누가 준 거, 왜냐면 그거 하나 누가 준 거 아니에요. 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준 거 아니야. 닭다리가 몇 개면 미역국 이길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닭다리가 한 마리 미역국인데. 아,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냐? 예. 닭다리가 그냥 생일날 주다 먹으면 안 되나? 아무튼. 닭다리 네 개 정도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네 개? 네. 어. 닭다리 네 개면 전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역국 내가 사서 먹지 뭐. 하지만 삼계탕은 그 뚝배기 하나에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GMO 삼계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죠 예.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낸 닭이죠. 만나기 힘들다는 삼계탕 셰프의 수줍은 고백. 사족보행닭. 진짜 미역국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흔한 것 같지만 이날 안 먹으면 맞아요. 참 서운한 걸로는 원탑입니다. 미역국과 생일미역국은 예. 같은 듯 다른 음식입니다. 하나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먹지 않아주면 마음에 상처를 얻죠. 자 그럼 오늘은 투표에 붙일 필요 없이 네. 체육관 선거로 생일 미역국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 우승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거 아 이거 따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어차피 나왔는데 나 뭐 이렇게 바깥할 기회를 줘도 되나?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지막 페이지 아까부터 뒤적거리며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게스트로서 하는 게 그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별거 아닌데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 오늘 체육관 선거지만 본인이 굳이 발표를 긴장감 넘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종범 작가가 발표해 주시죠. 네 별거 아닌데 안 먹으면 서운한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생일 미역국입니다. 네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 그렇죠. 예. 만약에 조개 미역국이라면 약간 티어가 떨어지긴 하지만 약간 떨어지고 그래도 생일날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역국에 조개 들어가고 삼계탕 다리가 4개라면 뭐 자 그 설정 세계관 설정 그만해요. 하지만 그러면 인삼주를 석 잔 준다면 그럼 저는 저 닭다리 먹습니다. 인삼주를 병으로 줘요. 아 그럼 닭으로 가나요? 닭 가야죠. 아 요 정도로 그 정도로 얄팍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생일날 미역국은 중요하다. 어, 생각해보니까 인삼주가 병으로 나온다 그러면 좀 다르네요. 약간 그거 거기서 너무 풍요로워요. 자꾸 세계관 설정하시네요. 아 삼계탕이 아니라 켄타우로스 탕이냐고. 그죠 예, 아주 그러네요. 사족보행하는 뿌듯한 탕이 되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 이종모 작가 고생하셨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광고 듣고 발표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원래는 투표를 받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투표를 받을 수 없어서. 아유 생록빵도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딸게요. 그 끝곡 없는 거랑 세븐틴 레프트 라이트 두 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배성재 텐 10월 8일 목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프트 앤 라이트 세븐틴의 노래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10월 8일 목요일 방송 배텐 월드컵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합니다. 양 꿈꾸세요.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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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하고 같이 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새로 오신 분하고 방송하는 건 처음이네요. 아 두 번째인가요? 약간 옵셔널로 아니에요. 갔으면 처음이죠? 네. 네. 옵셔널로 가서 초콜릿 안에 뭐 이상한 찐득찐득한 거 말고 네. 견과류 위주로 아몬드 아니면 땅콩맛 네. 하와이안 너트. 저는 아몬드 들어가면 티어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안 그 있잖아요 마카다미아 너트.
마카다미아노. 저는 아몬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넣고 여기 짜장면에다가 사이드 디쉬로 멘보샤랑 아. 뭐 깐풍기 같은 것까지 넣은 중국집. 아, 설정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멘보샤 들어가면 왜냐면 케이크도 뭐 치즈 케이크랑 크랩 케이크 하는데. 맞아 맞아. 솔직히 이 송편 옆에다가 육전하고 아니 송편 옆에다가 여기 견출지로 올 깨 송편. 올 깨 송편. 올 깨 송편. 올 깨 송편. 아 이거 확 확정형 드랍. 예. 100% 드랍. 그거 너무 강하네요. 올 깨 송편이면 삼계탕 이겼다 안 이겼다. 아 걱정해도 삼계탕 저건 올 깨 송편이면은 저거죠 디저트죠 디저트. 훌륭한 디저트였다. 근데 송편을 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싫어하는데? 그게 나도 그 의문이에요. 그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 가차 가차. 이게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가차 문화. 이것이 인생이다. 네. 함정의 묘미가 있는 거지. 추석 아니냐. 흉작도 있고 풍작도 있는 거다. 이렇게 김치찌개도 사실 약간 오픈형 가차라고 봐요. 왜요? 아니요, 김치찌개는 진짜 고깃덩이만 있는 데가 있어. 포천 가는 길에. 아, 저는 근데 진짜 고기덩어리가 아주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고 싶긴 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김치찜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치찜집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 김치찌개 보글보글인데 고기가 덩어리째 들어있어요. 네. 라면사리랑. 포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어, 어딨어요? 그거. 여기 넣어놨는데. 아, 넣어놨어요? 보실까요? 아니요. 이제 들고 계셔야죠. 삼계탕이 너무 막강해서 이 사이드디 뭔가 설정들이 들어갔어야 삼계탕을 흔들 수 있었어. 약간 무쌍 찍고 올라왔어요. 너무 장판파 같이 다 그냥 대고 올라왔어. 근데 삼계탕은 반 아예 안 먹는 사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호 아니 안 먹고 지나가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송편은 덜 좋아하고 더 좋아가 있는데 삼계탕은 아예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왜 안 먹어? 물에 빠진다고 잘. 네. 물에 빠진 고기 다 안 먹는구나. 약간 그래요. 뭐 저 부잣집 아들이네. 언제나 뭐 비린 걸 소수는 존재하죠. 소수. 호월자도 그래. 소수 의견은 존재하죠. 빠뜨리지 마. 이거 이거. 아 이거. 오빠 어딨어요 빨리. 뭐? 이거. 이걸 왜 해? 붙이셔야지. 아직 저 케이스 때문에 아직 못 붙였어요.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13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유 가리지 마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휴, 이건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이템. 다시 봐도 너무 이거는 소속감이 뿜뿜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피라냐 분들 간만에 생록방으로 만나뵙는데 뭐 재밌으셨어요?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하차라 말을 한 30번 들은 것 같아요. 300번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30번만 걸러 들었어요. 아무래도 생방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만 없으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생방 들으는 분들은 또 생방만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겠습니다. 미군식 경례. 맞다, 오늘 저 다음 누구 없어요? 인사해도. 여러분 동시간대 1위 만들어주세요. 인사하는 거 하나 찍어도 돼요? 저요? 두 분 이렇게. 이렇게요? 뭐라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꾸벅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엄청 아이고 저 말고 저 다음 없어. 아니야 위원님 있어요. 여러분 전화 오면 아시죠? 그러면 배텐 보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자 이제 마감하러 가야죠. 준비하십시오. 네. 다음 녹음 파이팅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